자, 안녕하세요 사진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마트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그게 나왔습니다. 바로 치마트 스트랩입니다. 스트랩. 와, 여러분들 기대하셨죠? 그래서 좀 먹고 살고자 이런 스트랩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굿즈죠, 굿즈. 제가 아무래도 카메라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상품을 만들면 뭐가 제일 효율적이고 잘 팔 수 있을까? 그리고 무슨 상품이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가장 이득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샀을 때. 그랬을 때 생각했던 게 바로 카메라 스트랩입니다. 카메라 스트랩. 이쁘죠? 이거는 제 굿즈를 만드시는 분이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해둔 거고요. 저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모노그램으로 만든 거죠. 패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스트랩을 디자인했습니다. 이쁘죠? 이쁘다고 말해 빨리. 크게 말해. 이쁩니다. 그리고 소재는 소가죽입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는 진짜 소가죽이 아니라 인조가죽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걸 진짜 소가죽으로 해야 이제 우리 고급스러운 구독자분들에게 취향이 맞을 것 같아서 소가죽으로 바꿨고요. 진짜 가죽입니다. 네,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고요. 일로 와봐요. 네, 채찍으로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소가죽입니다. 가죽 소리가 나죠? 그리고 패턴도, 패턴의 질감도 자세히 보시면 소가죽이고요. 그 뒤에 또 소가죽인 게 티가 나죠? 냄새 맡아봐도 가죽 냄새입니다. 가죽 냄새. 소가 살아왔던 그 피부를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카메라 스트랩이니까 카메라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이 부분에 마감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막 20kg만 넘지 않는다면은 거의 다 안 떨어지고요. 지금 미러리스 중에서도 무거운 편에 속하는 파나소닉 S1을 달았는데요. 네, 전혀 끄떡없죠. 그리고 스트랩부는 일반적으로 모든 카메라에 호환이 가능한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리가 있거나 여기 스트랩을 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의 다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 스트랩만 하면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키링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차 키에 이렇게 물려 있고요. 얘도 똑같이 모노그램이 적용되어 있고요. 얘도 소가죽입니다. 네, 똑같이 소가죽 냄새 나고요. 이 제품은 철제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나사도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키에 달아도 되고 아니면은 가방에 달거나 다른 포인트를 줄 만한 곳에 이 키링을 달고 다니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에 달고 다닙니다. 이쁘죠? 이쁘죠? 아, 예뻐요. 빨리 크게 예쁜, 말해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살 거죠? 아, 하나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사회죠, 무소리예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뭐 직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스트랩은 여러분들이 많이 손에 감아 쓰시는데요. 네, 이렇게 손에도 감아 쓰더라도 디자인이 이뻐요. 이거 진짜, 난 솔직히 손에 감았을 때가 이쁘더라.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이쁘잖아요. 네, 제 취향이 듬뿍 들어간 스트랩입니다. 누가 봐도 내 취향이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 패턴 많은 게 제 취향인데 여러분들도 저와 취향이 같으시다면은 알았으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떨어지지도 않고 좋습니다. 아니, 질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제품을 구매하셔야 제 채널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카메라 채널 해봤자 돈 되는 거 별로 없고요. 다 모델한테 나갑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그건 진짜거든요. 제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디자인도 이쁘고 이게 진짜 소가죽이다 보니까 질감도 좋아서 아마 지나가다가 이 스트랩을 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아마 패션 피플이겠죠? 저같이 지나가다가 만약 내 눈에 이 스트랩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나가다가 커피를 사드리거나 사인이 뭐라고 하지? 커피를 사줘야겠다. 스타벅스는 안 되고요. 메가커피 같은 거는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집, 그리고 연남동 아니에요. 이제 연남동 아니고 이사했습니다. DMC로 이사해가지고 DMC에서 이걸 끼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봐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구로, 회사가 구로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매 링크는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은 이제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